아까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일반 가산세 매긴다는 규정 있잖아요. 증여이제. 배당소득 우리가 수정신고 하잖아요. 명의신탁 해지할 때. 수정신고 할때 이제 부당과소로 안 보고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5년 합니다. 5년. 근데 수정신고기 때문에 당연히 10% 가산세는 내셔야 되고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도 기간에 따라 내셔야 되고, 그리고 2번이 부당과소로 안 보고 20% 가산세 매기겠다. 이거는 명의신탁 해지. 우리가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부당 아니냐 이렇게 보고 40% 과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가 신고불성실 과세가 생겼잖아요. 40%를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지. 그러니까 명의만 내가 가져다 쓴 거지. 어떤 다른 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제가 배당소득 5년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했는데 2번은 무신고 가산세가 20%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당이 무신고, 우리가 무신고면은 제척기간이 늘어나잖아요. 7년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배당 소득이 있었을 때 5년 제척기간이니까 5년 전에 배당한 건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2번은 명의신탁 해지로 우리가 증여의제 신고하면 그 무신고에 대한 신고잖아요.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차명주주의 증여의제 시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법에 따라서 주주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 근데 주주명부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주주명부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뒤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장기 미명의 개서 주식의 경우 증여의제 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차명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 그러니까 발기 시점에 발기 명부에 기재한 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장기 미명의 개서 주식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그쵸? 그날이 증여의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장기 미명의 개서 주식의 경우는 증여의제 시기가 2005년 1월 1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생긴 게 2003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2002년 12월 말까지 이미 한 것들은 2003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그냥 의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날 취득한 거면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해면 2004년. 그 다음에 말일의 다음 날이니까 2005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이 증여의제 시기.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취득했다. 그러면 2006년 1월 1일이 되겠죠. 2004년이 속하는 해의 다음에 말일의 다음 날. 참 어렵게 말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제 2004년 이때, 요것도 2003년 이때 나왔지만 2004년 이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사원명부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합자회사나 그 유한회사 이런 데입니다. 사원명부가 없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딱 보면은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이렇게 법에 딱돼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주주명부가 없어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4년 1월 1일 이후는 우리가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하잖아요. 과세원청에. 그걸로 이제 봅니다. 이제는. 그걸 제출하면 일단 명의개서를 했다라고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2003년 이전에, 지금 2003년이면은 지금 2021년이잖아요. 부가제척기간이 다 끝났어요. 다툼의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 법이 막 시행되고 할 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었죠. 그래서 2003년 이전에 우리가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없어, 아예. 우리 회사는. 그러면 과세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증여의제 시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를 제출하니까 그 제출한 날, 우리가 지금은 명의개서 언제 했고 명의신탁 언제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2004년 1월 1일 이후 주주 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우리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내면 그 뒤에 양도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 명세서도 같이 내요.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변동사항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는 주식변동사항 명세서 제출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변동사항 명세서 제출일은 언제냐? 결산 끝나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법인은 3월 말. 그러니까 제적계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주주 명부가 있고 명의계서 언제 했고 다 알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가 제척기간 따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 규정은 이제 4년, 2004년 1월 1일 이전 증여분은 법은 항상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기재부는 실제 소유권 처리일, 그러니까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상의 거래일,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약간 대치되죠. 2번은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일,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왜냐면 제출해야 알 수 있다. 그러면 12월 말 법인이면은 3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기재부는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 보면 거래한 날짜 나와요.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부과 제척 기간이 걸리거나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증여 의제 시기는 언제냐면 아시다시피 증자하면 유상 증자로 교부받은 신주의 경우는 명의계서 하는 날. 명의계서를 어디다가 해요? 우리 증자할 때 주주 명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증자 주식수 배정하고 그게 이제 명의계서예요. 그래서 명의계서 하는 날. 두 번째는 상속인 명의로 명의계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계서 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은 실제 주주가 사망한 거예요. 상속인들은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의신탁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속인이 명의계서를 하지 않은 게 그래서 결국은 언제냐? 피상속인하고 차명주주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장주식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또 상장주식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주식도 명의신탁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득자의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 이런 건 다 예탁결제안에 올라져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이제 가액. 가액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날. 그렇죠? 장기 미명의계서 재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증여의제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증여의제일은 임의로 정한 것이지 그날을 재산평가일로 보긴 어렵다. 내가 취득한 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다. 그러니까 장기 미명의계서 주식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 이제 증여의제 시기다 보니까 주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 증여의제 재산 가액은 명의 신탁을 한 날, 그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취득한 날, 그날이에요. 그리고 과세 표준은 감정평가는 이제 주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감정평가 하는 게. 그래서 명의신탁한 재산금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주식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실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과세.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환원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명의신탁 주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서 빠진 게 뭐냐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해와야 되는데 안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로 부담한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예를 들어 부가제척기가 남아있었다면 증여세 내야 돼요. 그렇죠?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고 그러면 상속인은 어쨌든 증여세를 냈죠. 냈지만 이거는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아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로 부담한 건 안 하고 사전 증여 재산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을 하면 왜 위험한지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또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가장 큰 거는 회계장부 열람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회계장부 열람권은 3% 이상이 되면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지분이 3%가 대부분 넘죠.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권이나 업무 또는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청구권,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사 해임 청구권, 대표 소송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배당 청구권. 실제 주주로서 배당 청구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원래 명의신탁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배당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다퉜는데 졌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졌어요. 그래서 주주로서 배당 청구권도 가져야 되고, 또 차명주주가 사망하면,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례잖아요. 상속인들이 본인 거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마구마구 다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명의신탁임이 명확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항상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거기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명의신탁 해지를 했는데 실제 소유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명의신탁이라고 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내 거다라고 주장해가지고 그러면 조세 부담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차명주주의 금전 등의 문제로 압류. 이것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차명주주인데 세금을 안낸 거예요. 양도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그래서 주식에 압류가 떡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되게 잘 되는 회사인데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명주식에 압류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게이 주식이 진짜 명의신탁 주식인지, 그리고 입증을 할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차명주식에 대한 이제 압류의 성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요건은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는데요. 항상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납세자의 재산이어야 돼요. 차명주식은, 차명주주는 그 주식이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상대로 한 압류 처분은 당연히 무효죠, 무효. 무효라는 거는 원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효다. 이런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차명 재산임을 입증하면 압류는 해제됩니다. 그래서 압류 해제 요건을 보면 납부나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이건 당연하겠죠. 납부했으면 당연히 해제해야 되고, 또 다른 세금으로 충당했으면 당연히 해제해야 되고, 공매를 중지했으면 이거는 공매할 어떤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니까 중지해야 되고, 부과를 취소했으면 뭐 당연히 중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압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봤더니 이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면 남의 재산에 압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게 뭐냐? 국가에서 이제 압류를 하려고 봤는데, 그래서 공매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먼저 체납자 상대로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됩니다. 매각 5일 전까지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압류 해제 사건이에요. 명의신탁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세금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인적사항이라 지웠지만은 세금이 양도세도 꽤 많았어요. 엄청 많아서. 결국 여기 보시면 압류 해제 통지라고 왔죠. 여기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채권 부존재.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압류 채권 부존재로 인하여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왔어요. 압류 일자가 2013년. 근데 압류 해제한 거는 저희가 2019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 해제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래서 압류된 자산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제할 거냐, 이걸 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세금은 파산도 안 되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차명 주식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가거나 하면 늘 이게 녹취라는 걸 하게 돼요. 이 녹취가 당사자 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든 불법적인 행위는 거증 자료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차명주주가 인정하지 않거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수시로 사실은 좀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이 주식은 차명이라는 거를. 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원래 주식이 아니니 내가 이번에 주주총회 참석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녹취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상담하신 분이 친인척이에요. 전화할 때는 다 자기가 아니라고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돌려주질 않고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 근데 녹취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경우라면은 명의신탁 확인서나 해지 약정서 등을 미리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받을 때는 항상 세금을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미리 받아놨는데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명의신탁이다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한다거나 하면. 그리고 소송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죠. 예전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사자 간의 협의 외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걸석 재판 이런 말 듣잖아요. 그 걸석 재판은 알고 봤더니 형사사건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써요. 변론 안 하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근데 이제 가끔은 무변론 판결이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변론 판결도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소송이 다는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옵션입니다. 옵션. 과세관청에서도 여러 정황을 다 봤더니 맞는 것 같아. 근데 명확한 증거는 없어. 근데 그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법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변론도 안 했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이 맞다는 어떤 판결문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차명주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이제 소송한 사건은 미리 이런 확인서를 막 받아놓으셨더라고, 다. 그냥 뭐 의미 없이 받으신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소송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받아놓으시는 것도 좋고, 요즘은 이제 주주총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임장 같은 걸 받아요. 포괄 위임장 같은 거. 이번에 이제 제가 아직 상속세 조사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 한 건 중에 작년이죠. 실제로 유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차명주식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주식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거증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소송도 다 해서 우리가 상속 재산에서 빼고 명의신탁 환원을 했어요. 이거 다 가족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명의신탁 환원을 했고 상속 재산에서 뺐고 지금 연부연납 중인데 일단 연부연납은 확정됐고 상속세 신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부가세차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세금은 없고 주식은 바뀌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이 그 주주권 확인 소송은 거증 자료가 좀 부족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과세관청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그거라도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컨설팅 기법이라면은 좀 그렇지만 제목이 오늘 그래서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명의신탁 해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실소유자 확인제도. 그렇죠?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건 뭐냐 하면 명의신탁 주식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 주식을 환원하는데 자본금 출자나 증자, 금융, 증빙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없을 때 실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에서 내부 자료를 활용해서 너희가 낸 자료 보고 실제 명의신탁이 맞구나 하면은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 많은 기업에 이게 뿌려졌어요.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한 이유는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한 거예요.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처음 이게 시작됐을 때는 자산총액 30억이었나요? 그 금액이 넘으면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속한 세무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17년에 그거를 없앴어요. 제한을 없앴습니다. 아예. 저희가 이제 권유해가지고.
그래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요건은 첫 번째가 이제 신청 대상자가 누구냐. 신청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예요. 우리가 그 과세특례를 쓰듯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설립 시점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이 돼야 돼요. 이때 이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이전은 7인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소유자하고 명의수탁자가 반드시 발기인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발기인. 그리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한테 환원하는 경우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중소기업 대부분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이것도 해당돼요. 그렇죠? 이 이후면은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발기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전에 법인 설립할 때 보시면 청약인이 있어요. 감사인데 주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없는 임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감사를 청약인으로 넣어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의수탁자가 발기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발기인인데, 또는 아까처럼 나는 신용불량이라서 발기 시점에 가지를 못하는데 발기인이 아니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발기인이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법에 의한 것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설립이 발기 설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집 설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집 설립은 명의신탁 하기가 쉽지 않죠. 누군가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의 범위는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이 어떤 의미냐면 합병, 분할, 유상증자, 무상증자 혹은 실명 전환 전에 퇴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신탁한 경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봐서 실명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요건을 따질 때 요건. 요건만 따질 때예요. 우리가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발기 시점에 있었던 주주는 나갔어요. 나갔고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재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재신탁된 사람만 봤을 때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명의신탁한 사람은 발기 시점에 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럼 요거는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별개예요. 우리 또 다른 명의신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재신탁했으면. 그러니까 세금은 별개고 다만 요 요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 따졌을 때는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합병이나 분할 이런 걸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주주가. 그렇죠? 그리고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많이 일치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 더 적었어요. 그 범위가. 그래서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해야 되고 이 말은 변화가 없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의신탁 주식은 이제 법인 설립 이후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어렵게 써 있어요. 상법 418조 1항 뭐 등등등등에서 정하는 주주 배정, 여기는 정한는, 요거는 오타네요. 주주 배정 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 이게 뭐죠? 균등 증자예요. 가끔 우리가 보면은 불균등 증자를 한 경우가 있어요. 모든 조건은 다 맞는데 증자할 때 차명주주라 빼놓고 실제 주주만 증자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간소화 제도를 통해서 갖고 오겠다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례가 많아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그냥 돌려줍니다. 원인을 몰라요.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도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우리 세무사가 갔는데 안 해주고 그냥 돌려줬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각하라고 하잖아요. 각하. 각하의 의미는 뭐예요? 요건 충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요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균등 증자를 했어야 되는데 불균등 증자를 한 걸 모른 거죠. 그분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요건 사무처리 규정에 있기 때문에 요건 안에 딱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명의신탁 간소화를 쓰려면
우리가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간소화 제도라고 하잖아요. 명의신탁 간소화를 쓰려면 반드시 균등 증자여야 돼요. 기존에. 그리고 뭐 주식 배당이나 무상 증자 이것도 뭐 똑같고요. 그래서 균등 증자가 아니면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군데가 정말로 이제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증자를 균등 증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 이제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할 때 필수 서류, 이건 법정 서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내도 상관없지만 이건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신청서 내야 됩니다. 이 뒤에 이제 제가 붙여는 놨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내야죠. 세 번째는 발행법인 당초 명의자하고 실소유자 인적사항 당연히 내야겠죠. 그리고 실명 전환 일이 언제냐, 그 다음에 전환 주식수 등을 확인해가지고 명의계서 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실제 소유자한테 주식을 돌려줬다라는 명의계서 확인서를 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신탁한 사유 경위 이건 당연히 써야죠. 써야지 과세관청이 알 테니까.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 신분증 사본 요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출하면서 실제로 증여 의제에, 그러니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해서 같이 내야 되고, 부과 제척 기간 끝났다 그러면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부과 제척 기간 안 끝났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 세금은 안 내겠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 신탁 주식으로 만약에 인정을 안 하면 명의계서가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해당 명의계서를 양도로 볼 거냐 증여로 볼 거냐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제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소유자 확인 제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명의계서를 한 거예요. 지금 시점으로. 그걸 안 하고는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의계서를 딱 하고서 이제 제출했는데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실제 주주가 맞다, 이거는 명의 신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매겨야 되잖아요. 왜 매기냐면 명의 개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명의 개서가 됐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돼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둘 중에 하나죠. 대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실명 전환해주는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아갔어요. 그럼 뭐예요? 양도. 양도, 저가 양도가 되겠죠.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해줬어요. 그러면 증여.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죠, 사실은. 따라서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증여세의 어떤 그 확정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고 확정을 6개월 이내에 하기 때문에 총 9개월의 기간이 지나야만 이게 확정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신고를 하면 3개월 이내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개월 안에 얼마든 취소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 대대적인 사건이 됐던 그게 있잖아요. 손장가 주식을 줬는데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년에 우리 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증여 취소했죠. 그래서 다시 증여를 했어요. 떨어진 주가로. 예, 그게 3개월 이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 사례는 뭐냐면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명의수탁자가. 그래서 명의신탁이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과세관청은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때는 이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했죠, 그거를. 취소하고 이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3개월이 지나버리면 과세관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도세를 매길 거냐 증여세를 매길 거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할 때는 반드시 인용될 수 있는 어떤 거증 자료들을 가지고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실명 전환 주식가액 30억 원 미만 요건이 삭제됐어요. 예. 이게 이제 개선 내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의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할 때 이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취지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중소기업 경영인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예요. 네. 50% 이상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이유로 내가 못 갖고 있었으면 가져오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개선 내용은 기준가액을 삭제했죠. 당초에는 여기 보시면 실명 전환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이거의 판단은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직전 연도 사업, 직전 사업년도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30억 원이 안 돼야 돼요, 주가가. 근데 이거는 너무 제한적이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 주식, 아까 조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7년 5월 1일에 없어졌습니다, 삭제 조건이. 14년부터 17년 4월 말까지는 30억 이상은 못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건이. 그리고 신청 처리 절차는 실제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이제 명의계좌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그리고 처리 절차는 일정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실제 소유자를 인정하거나 불인정하거나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명의신탁 간소화를 하더라도 모든 서류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다 들어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사실 배당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요즘은 뭐 어떤 한 분은 지금 보니까 명의신탁인데 배당을 그분은 빼고 본인만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또 거증 자료가 돼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간소화 요건은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삐끗 잘못해가지고 넣으면 설립 시점이나 이런 것만 보고 넣으면 아예 그냥 심리를 안 합니다. 그냥 돌려줘요. 각하예요, 각하.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갔는데 어떤 회장님이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가 제출했었다는 거예요. 회계사라고 했어요. 제출했었는데 안 되더라. 알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균등 증자 때문에 그냥 각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간소화를 못하고 일반 명의신탁 해지를 해야 돼요. 근데 간소화보다 일반 명의신탁 해지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증을 다 해야 되니까. 간소화는 어떤 요건만 되면 일단은 인정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내가 명의신탁이다 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결한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 발기 시점부터 차명주주로 명의신탁 주주고 개인사업자부터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법인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인 이상 발기인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그 시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증자도 없었고 배당도 없었고 주식 이동도 없었다. 금융증빙은 다행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명의신탁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데 간소화 대상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금융증빙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사실은 쉬운 사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했던 사례입니다. 외부로부터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에 이 회사는 이제 말만 하면 아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크기 바로 전에 외부 투자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우선주로 외부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외부 법인이 이 회사가 클리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 시점을 이제 못 기다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회사는 앞으로 클 거라는 내부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회수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 투자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이걸 회수해 버리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매각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돈은 다 지불하고 그리고 직원에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뭐 소송을 하니 뭘 하니 막 그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인정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주 매입대금을 대표이사가 다 이체하고 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해서 회수를 요청한 겁니다. 이건 세금 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받아야만
해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명의신탁 그 간소화 제도에서 그 세무서에서 받은 거를 어제 못 찾아가지고 실어놓지 못했는데 거기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간소화로 인해가지고 명의신탁임을 인정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항상 그걸 써놔요. 소송 등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때는 그때는 거기에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명의신탁 간소화 대상이 맞고 인정을 해주지만 나중에 가서 당사자 간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과세를 하든 말든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실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주주권 확인 소송 판결. 이거는 부가제척 기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번 달리 생각하면 부가제척 기간이 끝났으니까 명의신탁 해지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금이 또 커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는 이유는 미래의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담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내가 내 거라 해도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찾아와서 또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내 자녀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혀 이런 걸 못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양도양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주주권 확인 소송 대상 여부는 보통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 끝났을 때 많이 써요. 이건 실제로 이런 거 쓴 겁니다. 금융증빙 같은 거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주주의 상황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생사도 모르고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여쭤보는 분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안 된대 주주가. 그러면 그 주식을 그냥 뭐 극단적으로 기금에 넣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절대.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 돼요. 명의신탁 주식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주주권 확인 소송을 하면 돼요. 법원에서 다 찾아줍니다. 실제로. 찾아줘요. 그래서 실제 주주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생사를 모르는 주주도 있고 알고 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인한테 다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이 만약에 다툰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소화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 컨설팅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했더니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돌아가시면 상속인한테 다시 또 송달을 합니다. 그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이게 이제 동부지법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주주권 확인 소송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네 주식 내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야 이게 다투는 게 아니고 이 주주권은 내 거다 근데 이걸 확인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다오 법원에서 이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승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투어서 승소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승소나 이런 거면 승소한 쪽에서 이제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아, 진 쪽에서 그래서 여기는 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실제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주가 주소 불명인 거예요. 가서 계속 보내도 송달이 안 되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또는 자백 간주라고 써 있잖아요. 네, 자백 간주 판결. 그러니까 자백한 사람도 있고 아예 변론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가장 리스크도 크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명의신탁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뭐 명의신탁 간소화도 안 되고, 소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해서 주식 양수도를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컨설팅을 하기 전에 서두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명의신탁 주식을 양수도 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죠? 저가 양수도가 아닙니다.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특수관계 없으니까 3억 미만이면 되지 않냐. 저가 양수도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가장 큰 리스크는 차명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차명으로 밝혀졌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올까? 혹은 차명으로 밝혀졌을 때 이게 차명이 아님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까? 이거를 미리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저가로 그냥 특수한 게 없으니까 3억 이상 차이 안 나니. 근데 한 가지 더 짚어서 아 이거 부가세척 기간도 끝났네. 예를 들어서 차명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다 있지만 실제 주주가 사와야 돼요. 이걸 자꾸 돌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사왔는데 차명으로 밝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명의신탁 해지를 해서 자녀한테 중개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 양수도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주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주주가 계속 바뀌어서 지인 명의로 이제 주주가 된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일단 분석을 하죠. 우리가.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대표님께 이 모든 걸 다 인식시키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우리가 차명주식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가 양수도 하면 됩니다. 이건 아니란 뜻이에요. 왜 우리가 저가 양수도 할 수밖에 없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차명주식으로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표도 그걸 정확히 인식해야 내가 사왔다 혹은 누가 사왔다 누가 거래했다 대금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금의 이동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걸 의사결정했어요. 이 의사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뭐 상관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인식했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를 분석하겠죠. 특수관계가 없으면 경제적 연관관계는 있는지 임직원이냐 아니냐 뭐 퇴사한 임원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3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봐야 되고 예전에는 사외이사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똑같아요. 임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지났나 안 지났나 보고 또 30%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30% 이상 갖고 있어서 특수관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지분율이 높아갖고 막 몇십억씩 되는데 이거를 저가 양수도로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주가가 높지 않아서 저가 양수가 가능한지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주주로 분산 양수할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걸로 사건이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끔은 이제 업체를 가봤더니 누군가를 통해서 저가 양수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할 게 이거 차명주식 아니냐는 걸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의심하냐? 저가 양수도면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차명주식이냐 아니냐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차명주주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과세관청은 그거를 차명주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NTIS인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제 저가 양수도나 이런 걸 할 때 언제 취득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봤더니 발기 시점에 취득했고 그리고 한 번도 배당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액면가액에 사왔다. 고저가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차명주식인 거예요. 그리고 사온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자녀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차명이 밝혀진다 그러면 내가 찾아와서 자녀한테 증여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순 없어요. 안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수자는 실제 주주인 것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죠. 내가 찾아올 방법이 없어서 저가를 찾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위에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버리면 예. 그리고 추후 명의신탁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양수할 때 특히나 주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의 이제 주식 양수도는 1년 합쳐서 3억이에요. 1년. 1년이라는 의미는 해를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동한 시점부터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에 이동했다. 그러면 내년 6월이 돼야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 지켜줘야 되고 양도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우리가 명익에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지만 잔금 청산일을 또 증여 의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잔금이 치러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잔금을 치러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은 잔금 치른 통장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에피소드긴 하지만 실제로 저가 양수를 했어요. 신고도 다 했고 대금도 다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소명하라. 소명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관이 무슨 소리냐. 내가 ATM기에서 대표가 돈 빼는 걸 봤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있어요. 그 대표가 ATM기에서 돈을 뺀 거예요. 그게 CCTV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그분이 이제 그런 조사를 하다가 근데 이것만 또 조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보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STF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증여했는데 그 돈이 증여자한테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양도했는데 그 돈이 다시 양수자한테 돌아와 버리면 그거는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건 제가 뭐 사례를 싣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가장 이제 많이 하기도 하지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도하고 나면 이게 무슨 어떤 문제가 된다 하면 증여자 증여. 증여의 무신고는 일반적으로 10년이 10년 제척기간이.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식 양수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하기 전에 항상 뭐 저는 사실은 항상 컨설팅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과연 이 사람이 실제 주주로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이걸 반드시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컨설팅 기법이니까 제가 뭐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저가 양수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 이 사람이 주주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왜냐하면 내 주식이어야 내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약에 배당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실제로 소액이라도 배당을 해야죠.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이름 빌려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배당을 해주고 주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계획을 좀 세워서 뭐 특허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특허나 이런 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특허 내가지고 바로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그냥 뒤돌아서 내가 만약에 타인이다 생각하면 나는 컨설팅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나면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제 그 개연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모든 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저가 양수하려고 그래도 역사가 있어야죠. 내가 이 주주 여기에서 뭐 직원으로 있다가 뭐 직원으로서 예를 들면은 배당도 받고 이런 거 하다가 퇴사해서 내 주식 좀 사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거증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저가 양수도를 해야 누가 봐도 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게 특수관계도 없고 3억 미만이면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양도 양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결정됐을 때 그러면 두 분이 합의가 다 되고 결정됐다면 어떤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걸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고 또 신고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좀 겪을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주주로 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혼자 갖고 오시면 안 되니까 4명이 나누면 3억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가능하다. 그럼 왜 4명으로 나눴는지 그걸 봐야죠. 왜 4명으로 나눴는지 그리고 왜 4명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얼마 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올해 가족주주 4명으로 나누셨대요. 그래갖고 저가니까 그게 한 12억 됐나 봐요. 그러면 4명으로 나누면은 3억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는 아직 안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설명하고 했냐 그랬더니 그건 또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3억 미만이니까 했다. 그리고 이거를 세무사한테 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무사도 이걸 보고 3억 미만이니까 괜찮다고 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누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명의신탁으로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 해서 불안해서 본인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족주주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분산하려면 자금 출처도 다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너무 눈에 띄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명 주주가 쑥 빠져나가면서 우리 가족 4명이서 나눠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게 다행히 3억 범위 안에 들어와. 지금 이제 STF에서 가장 문제가 사전에 조세 회피를 약정 혹은 계획했냐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개연성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명의신탁 주식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해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좀 딜레마예요. 우리가 사실은 딱 해야 그분도 만족하고 고객이 되는 건데 시간을 두고 하면 지금 꼭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걸 잘 설득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를 하면 우리가 사후관리나 소명이나 조사에 대비를 하지 않고는 지금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그냥 막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식 양수들을 통한 컨설팅은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 할 수는 없고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 시의 해결. 이거는 이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이제 기다린 거죠. 우리가 상속할 때 그리고 그 기업은 가업 상속을 한 회사였기 때문에 가업 상속을 할 때 그때 갖고 오자 해가지고 실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업 상속할 때 갖고 오자 해가지고 된 건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업 상속 때 가지고 오자. 거증 자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는 2014년 간소화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상속이 다 돼 가니까 의사결정한 거죠. 우리가 상속을 예상할 수가 없는데 가업 상속 때 갖고 오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속이 개시돼서 갔더니만 이렇게 된 사례도 있고요. 또는 상속이 개시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환원한 사례들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은 당연히 충족됐고 그리고 차명 주식을 환원했죠. 이거는 뭐 입증도 뭐도 없이 그냥 가업 상속 공제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명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의 수탁 주주가 따지면 그건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렇죠?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럴 건 없었고 사전에 당연히 그건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신탁과 비영리 재단을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쉽진 않습니다. 신탁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률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탁자는 실질적으로 신탁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신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명 주식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신탁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탁을 했는데 차명 주주가 신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차명 주주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탁을 했는데 유고를 해요.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신탁해 놓고. 그러면 그 주식은 어디로 가냐? 상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비영리 재단에 넣는 걸로 신탁 계약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약은 할 수 없어요. 차명 주주가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놓고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혹시나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저도 사실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실제로 창업자가 나는 이런 걸 통해 갖고 복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차명 주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차명 주식을 갖고 오려니까 갖고 와서 넣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어떤 시점이었고 그래서 신탁은 안 썼고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근데 우리가 비영리 재단은 공익 재단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 그렇죠. 우리 주식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써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공익법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일반 공익법인은 주식을 갖고 가기 힘들죠.
일정 부분 이상은 성실공익법인이라 해도 최대가 20% 못 갖고 가요.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였기 때문에 일정하게 돈을 넣거나 막 하면은 일정 부분 우리 아시잖아요. 공제받는 부분이 10%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아니고 그냥 복지를 위해서 기금에다 넣으면 100% 그냥 비용을 인정해줘요. 이제 법인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친탁과 비영리 재단을 활용할 때는 정말 창업주의 의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차명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려요. 다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나 비영리 재단을 활용하면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는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창업주의 어떤 의지도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충분히 어떤 상의를 하고 그리고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안에 들어있는 주식을, 기금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비영리 재단이나 이런 데는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이란 말을 써요. 기본 재산은 원래 팔 수가 없습니다. 처분을 못하는 재산. 보통 재산은 일정 범위 안에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그 범위가 사내근로복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조차도 팔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떻게 보면 비영리 재단이지만 주주입니다. 주주. 주주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주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종업원 지주회사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의결권, 경영권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37이라는 그 손톱깎이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도 경영권 때문에 사실은, 아 그러세요? 회사가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제 막 대대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지주회사를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금에 넣는다 그러면 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부딪히는 게 그거거든요. 기금에 들어간 주식은 처분할 수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는. 이게 많이 부딪혀요. 이거 아주 좋다, 좋은데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거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돼요. 일부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미리 또 얘기해야 돼요. 금액이 또 작진 않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차명주주의 지분율을 고려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도 했었고. 근데 실제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회사, 실제 창업주가 그걸 하고 싶은 회사, 포스코도 그걸 했거든요. 포스코 회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 주식 취득하고 그러면 이제 환원은 한 거잖아요. 그 자기 주식을 기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임은 일단 당사자 간에 인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환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기금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명의신탁이 돼버려, 명의신탁 주식이 돼버렸어요. 밝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나온 대로 실제 주주가 기부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주주가 기부했으니까 기부한 사람이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거기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안 냈어요.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봤더니 부가지적금 끝났어. 그러면 또 해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탁을 통한 어떤 사내근로복지금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제척기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탁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유고가 돼서 기금으로 가거나 부가제척기간이 끝나서 기금으로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이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탁은 실제로 주주명부에 표시를 해야 원칙이에요. 신탁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 신탁된 주주명부를 보잖아요. 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명의신탁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실질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안전장치로 쓰는 건 아주 좋아요. 안전장치로. 만약에 딱 해놨는데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찾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찾아오고 계속 놔둘 수도 있고 아까 나온 대로 상속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금은 들어오면 처분을 해야 되니까 항상 처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보면 우리가 관계회사를 활용해서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자녀 회사가 있다. 이거는 뭐 적과 양수도 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회사를 통해서 유무상 주식 증여를 하죠. 근데 이것도 합리적 의심을 하더라고요. 왜 관계회사에다가 주식을 무상으로 넣냐 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따져보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법인과 거래를 통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저가로 한다거나 특수하게 없을 때 그런 걸 활용하거나 저가 소각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회계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거는 저가 감자하고 남은 사람이 증여세 내라 이 많이 권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명주주의 문제는 오래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항상 가보면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결권보다는 주식 자체가 재산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하나의 주식에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준다거나 하면 경영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실제로 우리는 주식 자체를 세금의 어떤 바로미터로 보기 때문에 재산이 재산. 내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은 또 우리가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세관청에서도 가업승계 증여특례 공제 요건에서 차명주주가 걸림돌이 되니까 만들어준 게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 명의신탁 실명 확인 제도예요. 그래서 저가 양수 같은 거 할 때는 저가 양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명의신탁이었을 때의 어떤 세금을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대원칙은 그 어떤 경우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못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게 실제 명의신탁이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의논했더니 할 수 없을 때 과연 어떤 대안을 쓸 것이냐는 이제 차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은 명의신탁이면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세금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금을 어떻게 해지할지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숙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세금을 줄이려면 분산하고 기간을 두듯이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뭐 신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은 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대원칙은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 자체가 근데 조세 회피로 보여서는 안 되죠. 과세관청에서 왜 명의신탁을 의심하냐. 명의신탁 해지가 세금이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명의신탁이냐라고 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명의신탁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명의신탁 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가 양수도 하면 반드시 대금 지급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딱 5년 후에 나왔어요.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을 저가 양수도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15년 제척기가 남기고 15년 딱 지난 거 전체 다 훑어가지고 나온 사례들이 많아요. 실제 저가 양수도 해놨더니 갑자기 옛날부터 다 드러내가지고 명의신탁 주식 아니냐 하고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가 원칙이다 라는 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우리가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